때 기분은? 반말이야? 아, 반말. 아니, 반말로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어딨어? 반말이야, 어딨어? 국어 책 읽듯이 물으면 안 돼. 밴드를 하자고 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저보고 밴드를 하자고 했을 때는 약간 올 것이 왔구나. 재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물어봐 드릴까요? 네. 이번에도 공연장인 날 새벽에 운동을 하고 오실 계획이신가요? 아, 이미 하고 오셨나요? 오늘 아니, 공연? 오늘도 했고 일요일이 아니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은 항상 하고 와야죠. 와, 지난번 마이클 볼튼 게스트 전날 운동을 두 번 하셨다고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게 이제 토요일이 저희 공연이었는데 리허설이 2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11시로 3시간 당겨져서 전날 통보가 왔으니까. 네. 근데 그날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밤에 운동해야겠는데 싶은데 마침 토요일에 헬스장 공사도 휴관인 거지. 아, 이거 토요일 운동을 금요일 밤에 해야겠구나. 아, 그럼 보통 운동을 쉬지 않나요? 내일 할 공연을 오늘 굳이 당겨가지고 두 번 하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한다기보다 나의 만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60대가 돼도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아, 그건 인정. 하실 수 있는 서울 억양. 서울 억양 뭐, 예, 뭐. 서울. 여러분, 서울 말 어떻게 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서울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사투리로. 자연스럽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어,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 말. 블루베리 스무디? 우리 레드원을 위한 악기가 방금 한국에 통관이 됐다고. 오, 드럼 두 세트. 드럼 두 세트? 예. 우와. 그 심벌은? 심벌은 한 2개월 전에 왔고. 영진이 파워가 이렇다. 어마어마하네. 자, 이 삐 처리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레드원 한다고 악기 얼마 썼냐면은. 레드원 밴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